자,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좀 심각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손님분들한테도 많이 데려오시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그냥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가져오세요. 처음에 귀엽다고 많이 입양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사육 방법을 잘 모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친구는 칼슘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나게 이제 다리가 많이 굽어 있죠.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골다공증 같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나빠졌냐면, 엄청 화를 내죠. 자, 눈병도 눈병이지만은 이런 질병들이 많아요. 지금 턱을 보시면은 아예 관절에 힘이 없습니다. 영양제, 칼슘제를 급여를 하더라도 이게 상태가 회복이 되진 않거든요. 더 이상 질병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다리도 굽고 뒷다리도 굽고 지금 스트레스 살짝 건드렸는데 스트레스성으로 어쩔 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모습은 귀여울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아픈 친구예요. 다리가 굽고 이제 꼬리가 휠 때 초기 증세예요. 그때 이제 칼슘제를 많이 많이 먹여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서포트 피딩해서 계속 계속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개체들이 나중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로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물병원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정보를 준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항상 찍지만은 항상 이런 일이 계속 더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생물 입양하실 때 사육 정보를 샵에서도 알려주지만 그 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인터넷에서 좀 캐서 좀 얻어서 좀 정성스럽게 좀 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한 마리 먹였는데 오늘 한 마리 더 먹여야 돼요. 한번 먹여볼게요. 그냥 두고 먹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씹질 못해요. 턱 관절이 옆에 보시면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핀셋으로 목 안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겹게 넘길 수 있어요. 지금도 칼슘제를 좀 묻혀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꼬리를 저렇게 계속 움직이는 건 제가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시고 턱 관절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칼슘제를 억지로라도 코에 묻혀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이를 씹어서 삼키지 못한다면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트 피딩을 꼭 해주세요. 삼켰어요. 아, 이 친구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이를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체들이 아프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말고 입양한 샵이나 동물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고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네는 수명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에서 많으면 20년까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반려동물로 키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다른 친구들 질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친구는 단순 칼슘 부족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